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처음 들으시죠? 2차 과목인 거 아시죠?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렇게 어렵다는 거? 그냥 떠드는 소문이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도 제일 두껍죠? 예, 2차 과목이면서 책도 제일 두꺼워요. 예, 공부할 양도 많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아, 공법은 많이 외워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양을 암기하면서 공부한다는 건 좀 거의 불가능하겠죠.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10명이면 한두 명? 약간 뭐 젊은 친구들이야 머리가 이렇게 회전력이 빠르고 순발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외운다는 건 거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도 사실 뭐 외우는 거 어렵죠.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살펴볼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요 앞부분의 일정한 부분들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다 모르시니까 들으세요. 이제 막 뭔가를 적고 줄 긋고 책에서 찾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부동산 공법이에요. 부동산 공법. 자, 뭐에 관한 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이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법인데 부동산 그러면 주로 뭐를 얘기하냐면 토지를 얘기해요. 뭘 얘기한다고요? 그래요. 토지. 여기 써있잖아. 예. 부동산 그러면 주로 뭐를 얘기한다? 토지를 얘기해요. 토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공법 그러면 주로 토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 모든 사람의 삶의 터전이니까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다른 얘기로 토지 공법이라고도 해요. 근데 토지만 부동산이 되는 게 아니죠. 토지 위에 정착한 물건도 부동산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주로 뭐에 관련된 법이고 토지와 관련된 법이고 부수적으로 건축물과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예. 아, 또 쓰기 시작하셨네. 그래 열심히 쓰세요. 힘드실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련된 법인데 부동산하고 어떻게 관련돼야지 공법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하고 관련된 법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에 관련돼서 어떤 게 공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공법적 규율. 뭐요? 공법적 규율이 적용되는 법들은 다 공법이에요. 무슨 적 규율이요? 공법적 규율.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법인데 부동산과 관련돼서 공법적 규율이 적용되는 법들은 다 무엇이라고 한다? 공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데 여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공법적 규율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를 위한 거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자, 뭐의 이익? 공공의 이익.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뭐 되게 예쁘게 얘기하려고 그래. 공공의 이익 뭐 이렇게 괜찮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무슨 이익? 예,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이에요. 부동산과 관련돼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들은 다 뭐가 된다고요? 공법이 돼요. 그래서 이 공공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주체가 누가요? 누가? 그 행정주체가 토지 이용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잖아요. 이 얘기가 이 얘기 아닌가? 토지 이용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들이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일반 국민들 얘기합니다. 사인들의 토지 건축물에 관한 재산권의 행사를,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맞아요? 사인의 법률 관계에 개입하는 거. 이해하셨어? 요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공법적 규율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토지 건축물에 관련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주체가 사인의 재산권 행사를 뭐하고? 규제하고. 맞아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 개입하는 논리를 갖고 있는 법들은 다 뭐라고요? 공법이라고, 공법. 이해하셨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아무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안 돼, 지금. 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공부하는 거야. 공법적 규율이란, 공법적 규율이란 뭐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주체가 사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개입하는 논리를 갖고 있는 법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 공법이라고 해요. 공법. 이해하셨어? 여러분 민법은 들어봤어? 민법? 민법 들어봤냐고요? 들어봤어요? 민법을? 어, 그래요? 민법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공과사라는 말 알아? 공과사? 공과사. 공과사는 구별해야 돼? 혼합해서 알아야 돼?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듣죠? 이 사가 이 사야, 이 사. 사법, 민법이야. 이 공이 이 공법할 때 공자야. 그러면 민법하고 공법은 구별되게 공부해야 돼? 같이 같은 맥락에서 공부를 해야 돼? 구별되게 해서 공부를 해야 돼. 왜? 공법은 이런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법이라면 여러분 민법 배웠다며 민법은 누가? 사인이. 사인이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야? 사법이야. 사법, 민법. 그래서 그게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이런 거 들어봤어?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 내가 선택해서 법률관계 맺으면 거기에 따른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게 사법, 민법이란 말이에요. 자율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렇듯. 근데 공법에서는 일반 사인들에게 자유를 인정해 행정주체가 이자들을 규제해. 규제한다고, 여러분. 왜? 뭘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라면. 자, 뭐를 위해서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인의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법,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법이 다 무슨 법이라고? 공법이라고. 그럼 공법하에서는 일반 사인들은 내 자유껏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지. 너희들은 뭐를 받는다? 규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너의 권리 행사를 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는 일반 사인은 함부로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라니까. 중요한 거 가는 거야 지금.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공법하에서는 누가? 행정 주체가 일반 사인들한테, 야 너희들 함부로 공법상 행위 해 하지마, 해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명령을 내려놨다니까. 하나씩 알아가는 거야 지금. 체계도 없어 이거는. 저 젊은 친구 체계도 없어. 여기 보라고. 체계도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봐.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에게 뭐를 내려놨어? 명령을 해놨어. 어떤 명령을? 일반 사인들은 공법상의 행위를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를 하지마 금지의 명령.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부작위 명령이라고 그래요. 부작위 명령. 어떤 공법상의 행위를 일반 사인들은 하지 마십시오. 공법하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주체가 하라는 범위 안에서만 하세요. 이렇게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민법은, 사법은 테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가 원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민법이고. 공법은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법에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왜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는 당신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겠습니다. 이걸 약속하고 가는 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 공법하에서는 행정주체와 사인 누가 주인공이라고? 공법에서는 누가 주인이야? 주인공이야. 주연은 누구예요? 행정주체. 사인은요? 엑스트라야. 밥이야, 밥. 행정주체의 밥.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봐요. 공법의 주인공이 되는 행정주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해하셨어? 여기 설명해 드려요. 행정주체는 국가를 얘기해. 국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국가. 국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국가를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장관급이 국가예요. 공법에서는. 장관. 장관이 곧 뭐라고요? 국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요 장관은 중앙정부 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중앙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국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자체가 있어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줄임말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봐요.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도가 있어. 특별시, 광역시, 도. 대전, 광역시. 맞아요? 충청남, 도. 서울, 특별시. 이런 특광도가 있어요. 네, 요걸, 요기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시도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시도. 시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요 앞에 있는 시는 어떤 시를 얘기하는 거야?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도 아래에는, 도 밑에는 일반시하고 군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별시하고 광역시 아래에는 구가 있어. 구. 여기는 서구래매. 중구도 있어요? 동구도 있나? 아우, 네, 아주 잘. 하여튼 응용력 하나는 내가 끝내주면 되니까 몰라도 그냥 갖다 들이대면 돼. 북구도 있나요? 아우, 걔 너무 나갔네. 아, 너무 나갔네. 아, 미안하네. 그래서 자,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어요? 구가 있어요. 그래서 시, 군, 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자들이 누구라고요? 행정, 주체, 행정청이에요. 여러분, 공법의 주인공은 딱 세 명이야. 장관, 국가, 맞아요? 아니면 시도지사, 아니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자들을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행정주체, 행정청. 딱 세 개밖에 안 나와. 근데 한 3월달 돼서 공부하다 보면 이 세 명이 너무 헷갈려서 공법 공부 못하겠다고 손드는 사람들이 생겨. 웃기잖아. 민법처럼 뭐 갑을 병정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딱 세 명 나와. 국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와. 공법에서는. 맞아요? 근데 또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왔네. 아우, 왜 또 여기, 왜 여기는 또 시도지사지? 아우, 여기는 왜 장관이야? 막 이렇게 헷갈려 해갖고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잖아. 지금 웃는 분들은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지금 약간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를 왜 헷갈려 하지? 이렇게 의아해 하는 사람들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 자들은 3월달 정도 되면 똑같이, 아, 그게 그런 얘기였었구나. 이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행정주체 그러면 딱 셋이야. 장관. 누구요?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행정, 주체. 공법의 주인공이라고. 맞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공법은 주로 토지공법이라고 그랬잖아. 삶의 터전이 토지가 더 밑바탕이 된다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토지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법은 토지를, 그러면 토지를 잘 이용해야지 공공복리 증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토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까? 토지를 어떻게 잘 이용해야지 공공복리 증진을 이룰 수 있을까를 정하는 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공법에서 이 토지의 이용을 도모해 나갈 때 어떤 단위로 나눠서 토지의 이용을 계획하냐면 도시 군을 단위로 토지를 잘게 잘게 잘라서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법에서 도시 군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돼. 무슨 개념? 도시 군. 여기 봐. 여기 봐. 도시 군은 아무것도 아니야. 특별시. 무슨 시?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일반시. 됐죠? 특별시, 광역시, 시가 도시구. 여기에 도 밑에 있는 군이 있잖아. 군 붙이면 이게 뭐예요? 도시군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공법에서 얘기하는 도시군은 어디를 얘기한다고?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얘기해. 군은 도시다, 아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서구, 서구, 군은 도시 아니야. 아니야. 대전 광역시는 대전 광역시 자체가 도시라고. 군은 도시다, 아니다. 아니야.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가 도시지. 충청남도는 도시다, 아니다.
아니라고 도시군 얘기하면 특광시군이야.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 좋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여기 봐. 이 시중에 맞아요? 시중에 여러분 세종시 알아? 세종시? 세종시 있죠? 자,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특별자치시라고 그래요. 얘는 사실은 일정한 도 밑에 있는 시인데 걔는 도의 관할을 감독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특별히 그 시만큼은 자치적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시는 시지만 도의 감독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도 역할까지 한다고 얘가. 그래서 세종시는 무슨 충청남도 세종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뭐라 그래요? 세종시 이렇게 얘기해. 대전 광역시 이렇게 되지 충청남도 대전 광역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이해하셨어? 뭔지? 어, 그래 잘했어. 자, 그럼 여기 한번 봐. 그 다음에 여기 봐. 원래 도는 도시가 아니잖아. 그쵸? 근데 제주도라고 있어. 제주도. 제주도 들어봤어? 제주도. 제주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를 특별자치도라고 그래요. 제주도를. 제주도는 서귀포시가 있고 제주시가 있어요. 가봤어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 가봤어? 가봤어? 공부해 이제. 놀러다니면 안 돼. 가지마. TV나 봐. TV나. 이제 가면 안 돼. 근데 거기 제주도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어요. 그럼 원래는 제주시 서귀포시가 도시잖아. 근데 걔만큼은 제주시 서귀포시 단위로 운영하지 말고 특별히 걔만큼은 도 단위로 자치적으로 운영해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특별자치도는 도지만 이 역할도 한다고.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셔. 이 시 중에서 대도시라는 게 있어요. 무슨 시? 대도시라고 있어요? 도시가 크다 작다. 이게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그렇죠? 왜 크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가 있어요. 인구 얼마 이상인 거?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 그래. 가까운 데 보면 천안시. 무슨 시요? 천안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 자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세금 많이 내, 안 내? 아,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재정 자립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도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자치적으로 그 시의 시장이 토지의 이용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대도시라는 게 있어요. 대도시. 그래서 대도시는 토지 이용에 관련돼서만큼은 도의 감독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이해하셨어? 그래서 도시군 그러면 특광시군인데 거기에 자치시도 있고 자치도도 있고. 이해하셨어? 여기에는 대도시라는 것도 있어서 구별하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어? 자, 도시군 그럼 어디 얘기한다고? 특광시군. 아시겠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러면 행정주체가 여기 행정주체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사인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맞아요? 사인 간의 토지 이용에 따른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법률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법이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정주체가 어떻게 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단들이 있잖아. 그 수단들을 종합 조정해줘야 되는 거야. 행정주체가 어떻게 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나갈 수 있을까에 관련된 각종의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정계획이야. 그게 무슨 계획이라고요? 무슨 계획? 무슨 계획? 행정계획은 다른 거 아니야. 행정주체가 수립하는 거야.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행정주체가. 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수단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거야. 종합조정해놓은 게 뭐라고요? 행정계획이고 이 행정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뭐 되면? 이용이 되면 효율적으로 이용돼서 공공복리 증진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일반 사인들은 내 토지라도 내 마음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에 부합되게? 행정계획에서 정한 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고? 공공복리 증진이지.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맞아요? 일반 사인들의 권리 행사를 뭐 할 수 있다? 제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면 사인의 토지의 이용은 행정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공공복리에 부합한 범위 안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 이해하셨냐고? 그래서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야? 행정주체. 일반 사인들은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이해하셨어? 행정계획이 뭐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행정수단들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서 행정주체가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행정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곧 똑같은 얘기야. 일반 사인들은 행정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제한을 받는다. 맞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반 사인들은 행정계획에 못에게 부합되게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제한을 받는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행정주체는 일반 사인에게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너희들, 니네들 마음껏 자유롭게 공법상의 행위를 하지마. 토지를 마음껏 이용하지마. 너희들은 행정계획에서 정해진 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제약을 받는 거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은 거야.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자들이 토지를 뭐 하려면? 이용을 하려면 뭐에 부합하게? 행정계획에 부합하게 이용하고자 할 때에 한해서만 토지의 이용을 허용하겠다라는 게 공법이에요. 이해하셨냐고? 어려워요 이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적어 그거를?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써도 소용없어.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자, 그러면 일반 사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느냐? 행정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무슨 한도로? 최소한도로. 무슨 한도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행정계획의 목적과 공공복리 증진을 이루기 위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중에서 무슨 한도로? 최소한도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 범위를 뭐해서? 뛰어넘어서
사인의 권리를 제한했어요. 그럼 일반 사인들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안 억울해요? 그래서 나의 권리를 침해받은 나의 권리를 구제해 주세요 라고 들이댈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행정쟁송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행정쟁송이라는 건 뭐냐? 행정심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있어요. 행정심판하고 뭐가 있다고? 행정소송. 책 찾지 마세요. 못 찾을걸요? 여러분 없는 거야? 이렇게 많은, 아까 얘기했잖아 첫째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양의 공법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많은 양이 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다고. 은행인지 알아요? 그럼 이 논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알면 이거 안 외워도 되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째 시간에 여러분과 저와의 이 어색한 만남 속에서.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 어려운 생판 처음 듣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책도 보지 말고 와서 들으세요. 다 생소한 거예요 지금. 근데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속에서는 늘 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사고를 해야 돼. 그래야지 피차 좋아요. 됐어요? 보세요. 봐요. 고만 탐색하고. 자, 그래서 사인이 요 범위를 뛰어넘어서 제안을 받았으니까 나 억울합니다. 내 권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행정심판은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기하는 거예요. 상급. 예를 들면 우리 아까 행정주체 있었다고 그랬지. 시장 군수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제약을 받았어.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누구에게? 시장 군수의 바로 위에 있는 사람 누구야? 도지사에게. 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는 거예요. 도지사님, 저 시장군수 좀 혼내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됐어요? 만약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지나친 제약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해야 돼? 장관한테.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장관한테. 장관님, 대전시장 좀 혼내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이게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은 상급기관의 장에게 제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가재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장관님한테 대전시장 혼내주라고 그랬더니 대전시장 잘했구만. 당신이 못했지. 왜? 같이 공무원이다 이거죠? 예, 그럴 때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은 행정법원에. 무슨 법원이요? 행정법원에 소송 절차에 의해서 제기하는 게 행정소송이에요. 문형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게 사인의 권리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데 얘는 이미 일이 벌어졌어, 안 벌어졌어? 벌어지고 난 후죠. 사후에, 사후.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사인의 권리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그래서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뭘 갖기 위해서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이 사인들을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사전 권리 구제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게 어떤 거냐? 너무 쉬운 거야. 여기 봐.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잖아. 행정주체가 뭘 수립해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상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거야. 그 계획이 딱 결정이 되기 전에 그 과정에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절차상에 주민을 뭐 한다고요? 참여시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봐요. 항상 행정주체가 뭐를 수립할 때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절차상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둔다 안 둔다? 둔다고. 그러면 우리는 뭔지 몰라.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얼마 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야. 다음 중 공법상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찾아요. 무슨 무슨 계획 수립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 듣는 절차가 있어 없어? 아, 그거 있다니까. 그게 공법에서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해하셨어?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행정계획은 여기 무슨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데?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행정계획이 일반 사인들을 구속해요 안 해요? 해요. 이렇게 일반 사인들을 구속하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반 사인들은 구속하지 못하고 다른 행정주체만 구속하는 계획이 있어요. 뭐라고요? 뭘 다시 해요? 웃겨 죽겠네. 네. 그래서 그 행정계획이 일반 국민들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못한다. 구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야. 무슨 계획? 비구속적 계획. 그럼 이 비구속적 계획은 누구만 구속하냐면 다른 행정주체만 구속해. 다른 무슨 주체만 구속한다고? 행정주체만 구속하고 일반 국민들을 구속한다, 못한다? 못해. 그래서 이게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그러면 다른 행정주체를 구속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정주체가 수립한 행정계획이 이 행정계획이 다른 행정주체를 구속한다는 거 아니야. 이 행정주체가 다른 행정계획을 수립하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이 행정계획은 다른 행정계획에 뭐를 제시해주는 계획이야?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오, 훌륭합니다. 그래요. 다른 행정계획에 지침을 정해주는 행정계획들은 일반 사인들을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주체만 구속한다고.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다 보니까 기간이 단길까, 장길까? 단기요? 아니, 저분은 그래요, 괜찮아요. 처음에 뭐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참아야 합니다. 네, 참겠습니다. 네. 지침을 정해주고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들은요 장기적 계획이죠. 기간이 예? 네? 기간이 무슨 계획이라고? 장기적 계획이고 내용은 구체적일까요? 포괄적일까요? 구체적이요? 저분 웃겨 죽겠네. 좋아요. 내가 한번 이분한테 물어볼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구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향후 본인 여기 보세요. 앞으로 2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할 수 있어요? 앞으로 2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됐어요? 지금 앞으로 내가 20년 후에 올해 내가 국민중개사 시험 봐서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따서 사전교육을 받아서 사무소를 차려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20년 후에도 내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겠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전 광역시 전체의 토지를 내가 장악해서 뭐 분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장기적 계획은 내용이 구체적이다, 포괄적이다?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미래의 이야기들은
좀 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 똑같은 거야. 어렸을 때 네 꿈이 뭐냐? 다 대통령이었어요, 우리 때는. 아, 요건 좀 약간 세대 차이가 나는 얘기인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네 꿈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아이돌이에요, 막 이런데요. 근데 우리 때는 다 장군 아니면 대통령이었어요. 획일적으로 우리는.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었어요, 제 꿈은. 중학교 때는요. 중학교 때 딱 돼갖고 뭐 됐는지 아세요? 장군으로 내려왔어요. 고등학교 때서는요. 그냥 돈이나 잘 버는 회사에 취직했으면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지침을 정해주고 장기적 계획이고 내용은 포괄적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얘네들은 일반 사인들을 구속하니까 구속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지. 뭘 생겨? 왜 생겨?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나를 구속하지 않는데 사인이 내가 그 계획 때문에 내가 너무 제약을 많이 받아서 억울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비구속적 계획은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지 여러분. 그렇잖아.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수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일반 사인들을 구속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보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관심 있는 사람,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지침을 정해주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있어요 없어요? 이 자들만 모아서 그 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청회예요. 그게 뭐라고? 무슨 회? 비구속적 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무엇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하고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까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미리 알리고 그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듣는 방식을 채택해요. 그게 뭐라고? 공청회. 이제 공청회 모르면 멍청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공청회. 이해하셨냐고? 비구속적 계획은 뭘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더라. 아시겠냐고요? 그러면 구속적 계획 있겠죠? 무슨 계획이요? 구속적 계획은 보세요. 여기 행정주체는 물론 누구까지? 국민들까지도 구속하는 계획이에요. 이 지침을 받아서, 뭘 받아서요? 이 지침을 받아서 얘는 토지의 이용을 집행하는 계획이에요.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 아니라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막 실현하는 계획이라고요. 내용이 구체적, 포괄적.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딱 됐는데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사인들을 구속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러면 얘는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따라서 이 계획은 나를 구속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보든 안 보든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됐어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상을 열람해줘요. 줄여서 공람이라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공고 열람의 줄임말이 뭐라고요? 공람. 공고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어디다 공고해줘야 될까요? 벽에다 붙여놓는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디에다가? 일간신문이나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개적으로 올리고. 맞아요? 한 5분 올려놓고 딱 하면 돼? 안 돼?
그 어떻게 다 알아 그거를? 그쵸? 일정 기간 이상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고 열람이야. 맞아요?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뭘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구속적 계획은 공고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더라. 아시겠냐고? 아시겠어? 잘했어. 잘했어. 됐나요? 좋아요. 그럼 여기 좀 더 나가봐요. 그러면 자, 그러면 얘는 공법은 행정주체가 주인이 되는 행정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행정법의 성질을 갖습니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국가, 시도, 시, 군, 구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봐. 행정법이라는 게 뭐냐? 행정주체와 행정주체 간, 행정주체와 행정주체 간의 공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맞잖아? 맞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행정주체와 일반 사인 간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게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공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 봐요. 시장 군수가 했어. 그럼 누구한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구청장이 했어.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시도지사가 했어. 누구한테? 아, 이렇게 따진다고 이렇게. 장관이 뭐를 결정했어요? 누구한테 알려줘?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거기에 있는 시민들한테 알려준다니까. 이게 행정법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봐. 행정주체가 뭐 수립한다고? 행정계획은 건축물에 수립해, 토지에 수립해? 토지. 무조건 되고 행정계획은 토지에 수립하는 거야. 건축물에는 행정계획 필요 없어. 건축물은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 부동산 공법은 일명 무슨 공법이라고 한다고? 토지 공법. 아주 처음 시작할 때 아주 개같이 들었구나. 아주 그냥 웃겨 죽겠어. 여기 봐. 이제 쓰지도 말고 여기 봐요. 쓰기 힘드실 텐데. 네.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입만 열면 X야. 하여튼 알아서 해. 자, 봐요. 여기 봐요. 그러면 시군에 관련된 건 누가 수립해? 시장 군수가. 그럼 시장 군수가 행정계획 수립했어. 누구한테 결재받아야 돼? 도지사. 맞잖아. 그러면 둘 이상의 시군에 관련된 건, 둘 이상의 시군과 관련된 건 누가 수립해?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관련된 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행정계획 수립했어. 누구한테 결재 맡아야 돼? 그래. 그러면 장관은 어떤 행정계획 수립하냐? 둘 이상의 시도. 둘 이상의 어디요? 시도. 대전광역시하고 거기 무슨 시 있죠? 유성시인가? 유성도시예요? 유성군가? 대전시 밑에 시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요. 계룡시? 그래, 이름도 좀 그러네. 계룡시. 대전광역시하고 계룡시하고 관련된 계획이에요. 계룡시는 무슨 도예요? 충청남도? 맞죠?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계룡시에 관련된 계획은? 맞아요? 대전광역시장하고 누구하고? 도지사하고 같은 레벨이잖아. 서로 싸운다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거예요. 이게 이럴 때는 그거를 포괄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장관이야, 장관. 장관이 행정계획을 수립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전 국토와 관련된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누가 수립한다? 장관이 수립을 해요. 장관이 수립하면 결재 맡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자기가 확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그러면 여기 봐요. 공법에서 우리들이지 사인. 사인들이 어떤 행위를 해? 사인들이 어떤 행위를 해? 장관한테 가야지 나?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인이 공법상 행위를 해. 아우 나는 구청장은 나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 나는 바로 대전 광역시장한테 가야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여러분. 사인들은 그러니까 사인들을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규제하는 건 다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 운행인지 아시겠어? 근데 얘가 헷갈리면 돼 안 돼? 아우 이것도 시도지사가 하네. 아우 저거는 시장 군수가 하네. 아우 이거는 장관이 하네. 이게 헷갈리면 안 되지. 지금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자들이 헷갈린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3월 달 되면 이렇게 돼. 너무 많잖아. 어디에서는 시장 군수 나오고 어디에서는 시도지사 나오고 어디에서는 장관 나오는 게 요소 요소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변별력 없이 그냥 이거 시장 군수가 한대 외워놓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3월달 되면 이거 누가 합니까? 네? 이래요. 네? 그러면서 하나 걸려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시장 군수? 아닌데요? 그럼 시도지사? 아닌데요? 그럼 장관이? 아니 그럼 누가 못 맞춰 그거를? 셋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제 이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냐고. 이거 행정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봐.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거 배운 거예요 여러분. 공법은 행정법이요. 행정주체가 주인이 되는 법이요. 맞아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조정해놓은 행정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이요. 그래서 행정계획법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법이요. 이거 좀 있으면 이거 얘기해 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 사인들을 모아는 규제하는 행정 규제법의 성격을 갖는 게 뭐라는 거예요? 공법. 이거를 우리는 공법적 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민법도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죠? 하지만 걔네들은 이러한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민법을 절대 공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법이 되려면 행정주체, 행정계획, 공공복리, 행정규제 이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요소를 갖춘 법이면 그 법이 어느 법이든 다 뭐라고 한다고? 공법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셨어요? 공법을 잘 배우고 싶어요. 공법을 잘 재밌게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네 가지만 알면 돼. 행정주체, 행정계획, 공공복리, 행정규제. 됐어요? 뭐를 잘하고 싶다고? 공법을 잘하고 싶어요. 행정계획, 행정주체, 공공복리, 행정규제. 공법. 이해하셨냐고? 한번 해봐요 같이. 공법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딱 네 가지만 알면 돼. 행정주체, 행정계획, 공공복리, 행정규제, 딴딴, 공법. 이렇게 약간 리듬 타고. 문양인지 아시겠어요? 예? 공법을 잘 알고 싶어요. 공법을 암기하지 않고 좀 잘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가지만 잘 알면 돼요, 여러분. 뭐라고? 행정주체, 행정계획, 공공복리, 행정규제.
공법. 젊은 친구 너무 심각해. 심각한 게 없어. 그냥 이 네 가지만 알면 돼. 공법을 잘 알고 잘 하고 싶어요. 행정계획, 행정주체, 행정계획, 공공복리, 행정규제. 공법, 이렇게. 이게 심각해? 그렇게 심각하게 있어야 될 상황이야, 이게? 에? 어머, 세상에 저렇게 어려워. 뭐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 이해하셨어요? 한 번만 더 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월요일만 되면 이 시간에 저하고 만나. 저하고 만나면 우리는 이네 가지를 공부해요, 네 가지를. 이해하셨어요? 이네 가지의 관점을 어느 거 하나라도 이렇게 빠뜨리고 공부를 하면 우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서로 피차 개로와. 이네 가지, 정말 잘 알기 위한 이네 가지, 이 공법적 규율의 이 구조도를 우리는 확실히 내 머릿속에 인지시켜 놔야 돼요. 민법에서도 절대 배울 수 없는 거, 다른 어떤 법에서도 절대 배울 수 없는 거, 우리 월요일 이 시간에만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되는 거. 공법적 규율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공법적 규율 뭐냐고요? 행정주체, 행정계획, 공공복리, 행정규제. 공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한번 잘 신경 써서 생각해 봐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요 얘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 첫째 시간에 한 50분 이상을 걸쳐서 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는요. 앞으로 저하고 공법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문자, 글자, 내용 여기에 얽매이는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나 이런 거에 얽매여서 공부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공법은. 맞아요?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얘네들은요, 이 수많은, 이게 두꺼운 모든 내용들은 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거에 불과 이거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암기하지 말고. 이 논리를 알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법조문이, 책이, 내용이, 글자가 써 있어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봐야지. 이 많은 부분들을 빨리 암기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지. 이 책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끝났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생각하는 공법을 하자.